성환. 네, 깁스를 하고 다니는 모습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네. 올 시즌 발목 부상을 딛고 다시 한번 코트에 서는 모습입니다. 부상을 딛고 이원중 세터의 서브가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내려찍은 공. 이번엔 성균관대학교가 공을 잡을 때. 그렇죠. 해결사들이 이렇게 한 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강우석의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공을 받아냈습니다만 그대로 터치 아웃됐습니다. 계속되는 성성환의 서브. 2단. 이번에는 왼쪽을 봤습니다. 네, 티그 됐어요. 받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높게 올려줬고요. 그대로 스파이크!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네, 경기대 김명관. 김명관의 서브. 오바이드 토스. 이번에 왼쪽 밀어준 공!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일단 작전 시간 이후에 한 포인트를 따라 붙었습니다.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요. 백토스! 최영규. 오른쪽! 뚫어냈습니다. 팬들의 육성을 또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박지은 서브 계속 되죠. 리시브 받아냈고요. 이번에도 왼쪽 지금 됐어요. 성균관대학교 연속 등점 갑니다. 네, 지금 강우석 선수의 공격을 보여줬고요. 네, 경기대학교 선수들 아직 본인들이 리드하고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박지은의 서브 네트 밖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란 다시 한번 왼쪽 가는데요. 손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 2단 세팅 백토스 오른쪽 공격 성공. 결국 동점을 만들어낸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박지은의 계속되는 서브. 리스브 약간 불안했습니다. 뒤쪽으로 중앙모의 공격 막혔습니다. 네, 지금도 김정윤 선수 블로킹 터졌죠. 김정윤의 블락 성공. 네, 김명관 선수 경기대 빨리 중심 잡아줘야 됩니다. 박지은의 서브. 서브 에이스까지 터져줍니다. 아, 박지은 선수 세터 정승현 선수가 서브를 넣기 위해 투입됐습니다. 정승현의 서브. 리시브 맞춰 올라갑니다. 일단 성균관대학교 득점 찬스. 김준호. 오른쪽. 뒤로 됐어요.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입니다. 왼쪽에서 차근차근 맞춰갑니다. 2단 다시 한번 공격 성공. 네, 결국 뚫어내는 황경민. 김준홍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홍 강력한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2단 백토스 오른쪽. 네, 지금은 블락 성공. 경기대학 김준홍의 서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서브로서 1세트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공 성균관대학교 36%로 두 팀 모두 이 서브가 범실 없이 잘 들어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시간차. 네,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 밀어줬습니다. 왼쪽에서 받아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두 명의 블락커 받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아, 지금은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일단은 중앙에서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정태환의 서브입니다. 넘어왔어요. 뒤쪽 넘어간 공. 이번에는 최명근. 최명근의 서브. 두 선수가 약간 겹쳤었는데요. 디그 성공. 2단 넘겨야죠. 3단 황경민입니다. 네, 황경민 나이스 공격입니다. 조직력을 흐트릴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 서브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석공 공격. 네, 잘 맞지 않았어요. 받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왼쪽 봤습니다. 정태현. 왼쪽에서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박지은 선수였습니다. 네, 박지은 선수 두 손에서 블로킹 득점 터져줍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환의 서브. 2단 백토스 오른쪽 내려갔습니다. 김준홍. 다시 한번 박지은 서브 황경민이 받아줬습니다. 넘어졌고요. 백토스 오른쪽 공격 성공. 황경민 선수가 없을 때도 경기대학교가 나 또 이제 흥겹게 저게 요새 또 유행하는 얘기죠. 네. 일단은 거짓말로 네, 이원준 선수 서브 넣고요. 2단 맞춰 올라갑니다. 왼쪽 황경민. 황경민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경기대학교 여기서 따라가지 못하면 위험해집니다. 다시 한번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춰 올라갑니다. 백토스 석공 공격 디그 성공. 이번에 오른쪽 밀어넣기.
다시 한번 포인트 가져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네, 지금은 경기대학교의 네터치 범주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란 다시 한번 왼쪽 봤습니다.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결국 포효하는 김준홍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뭐 김준홍 좌우 양 날개가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2세트 25대 22로 성균관대학교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오늘은 날개 공격수들보다는 중앙에서 박지훈 선수나 김정은 선수 이렇게 블로킹이 굉장히 돋보이고요. 특히 박지훈 선수 서브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죠. 성균관대가 먼저 두 세트를 따내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 6득점 성공률 50%로 제목 해줬거든요. 김명관 약간 밀렸습니다. 다시 한번 성균관대학교 공을 살려냈습니다. 왼쪽에서 3명 뚫어내네요. 임성진이었습니다. 임성진 선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경기대학교인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박지윤 이번에도 리시브가 불안합니다. 경기대학교 황경민의 연타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네, 황경민 선수 본인이 흔들렸지만 또 본인이 해결해주는 모습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 점수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강우석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다이렉트 킥! 임성진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우승했습니다. 오늘 최고의 활약 김준홍 2단 맞춰 올라갑니다. 왼쪽 공격 성공 정성환입니다. 2단 세팅 왼쪽 내리꽂고 있는 김준홍. 오늘 김준홍이 성균관대학교의 캡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맞춰 올라갑니다. 2단 세팅 중앙에서 공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원중 선수 지금은 숨은 조력자죠. 김준홍 리시브 불안했고요. 중앙에서 황경민 일단은 경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황경근 최명근의 서브 2단 임성진 경기를 끝냈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경기대학교의 경기를 3대0 완승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고요.